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그 복음서에 또 물론 요한복음도 부분적으로 포함됩니다만은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본질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 깊은 의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또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 초청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 또 오고 있다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오고 가까이 온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초청장을 이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발송을 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을 받고 열 명이면 열 명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다 전체가 다 들었지만은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질 않고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가난한 자,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아주 쉽게 초청에 응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장을 발송할 때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쉽게 응했던 그 시대의 그 소외된 계층들은 그들의 그 생활 속에 그 갖고 있었던 그 생애의 어려운 문제들, 즉 질병의 문제 또는 어떤 그 직업과 관련된 문제들 가지고 그 사회에서 이제 관련해서 소외됐는데, 이제 그들은 대부분 그 창녀 귀신 들린 자 또는 이제 세리, 그다음 암 못 보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문제들, 실존적인 그 문제들이 하나님이 버리신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깊이 소외를 느끼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됐는가 하면은, 아하, 우리가 지금 이 나병이나 또 암 못 보는 거나 또 이런 그 반신불수나 이런 질병들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하나의 그 사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새 삶을 디자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복음서의 그 흐름이 거의 그런 흐름으로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 안 됐지만은 그 같은 그 부류에 있는 동료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때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디자인하고 계신다, 그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그 소외된 계층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후에 그들이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장을 내심으로 인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구분이 됐습니다. 오늘 비유 그 마지막 부분에 너희 또는 외인이라고 하는 그 두 부류는, 외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는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받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인이라 그랬고, 하나님 나라 초청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발을 이미 들여놨지만은 발을 들여놓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하나의 그 걸음마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는 많은 암초가 있고 함정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고 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해서 남보다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질병에도 안 걸리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때가 자연인으로서 살 때가 어떤 면에서는 편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단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새로운 어떠한 그 삶의 길이 전개되지만은 그것이 끝까지 어떤 그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속성이 뭐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본질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그 교회 입문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 과정을 계속 양육해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쉽게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해하고 깨닫고 또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정길을 끝까지 가는 데는 그런 쉬운 길이 아니다. 이 비유의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수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성숙되어가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수의 개념, 어떤 양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흥에 참여해서 한번 화끈해서 눈물 펑펑 흘리는 걸로 끝난다 그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평생에 걸려서 이루어져야 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단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는 그 나라 백성이 된 다음에는 계속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 그걸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수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 수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수를 말씀하신 것은 그 발을 들여놓은 그 시점에서부터 평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 성숙되어가는 사건을 거기서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았지만은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에게서 완전히 무익한 것이 됩니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미 시작했지만 그건 낙오가 되고 그 무익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익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격이 되지 않으려면은 계속 그런 과정, 성숙의 과정, 열매의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너희들이 항상 기억하라. 경고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네 종류의 밭의 의미도 마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추수하는 그 계절은 주로 10월, 11월에 이제 파종을 하고 4월에 거두어들이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휴면 기간입니다. 그래서 땅을 그냥 놀립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가 한 1에이커의 그 밭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다 이제 하나의 그 모래밭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 밀을 뿌려서 또 4월 달에 거두어 드리고 4월부터 10월까지 휴경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1에이커 된 그 땅의 한 부분에는 사람과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자연스럽게 났습니다. 여기 전체가 이거 하나의 밭이라고 하면은 이 가운데 통로가 생겨진 것처럼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이 그 휴경된 그 밭이기 때문에 그 쉽게 그 저쪽 길과 또 옆에 있는 길과 접해 있는 그것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히 길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휴경 기간이 끝나고 10월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농부가 밀을 뿌렸습니다. 그 한 1에이커 되는 거기에다 이제 밀을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2개월 후에 이제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똑같은 1에이커의 그 땅이었고 또 거기에 다 똑같은 밀을 뿌렸는데 한 2개월쯤 되니까 거기서 이제 씨가 나왔는데 어떤 밀은 나오자마자 전혀 뿌리를 못 내리고 노랗게 말라 죽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상해서 그 땅을 파보니까 한 5cm 정도 밑에 암반이 나왔습니다. 자갈이 아니고 암반이 나왔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는구나, 그렇게 그 농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그 부분에 보니까 나긴 났는데 자기는 전혀 그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엉겅퀴가 같이 밀하고 자라서 그 밀을 갖다가 자꾸 방해를 합니다. 아,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휴경 기간에 그 그런 엉겅퀴 씨들이 거기에 땅속에 있다가 밀과 같이 자라서 그 밀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곳에는 부분적으로 길가하고 가까운 곳에는 그 씨를 뿌렸는데 아예 싹도 나지 않고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또는 짐승들이 다니면서 자꾸 밟고 다녔기 때문에 아예 그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싹도 트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한 부분에 보니까 아주 좋은 그런 밀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그 조금 전에 말했던 길가와 같은 장애물도 없었고 또 그 엉겅퀴나 가시 있던 물 같은 그런 장애물도 없었고 또 돌과 같은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으로서 거기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1에이커 땅에다가 똑같은 농부가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그 파종을 한 몇 개월 후에 그런 네 부류가 생겨나게 된 것은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구분이 생겨나지 않았는데 씨가 뿌려진 이후에 그런 구분이 생겨난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구분이 생겨나지 않았을 터인데 씨가 뿌려지고 씨와 관계가 되면서 그 종류 네 종류의 그 밭의 형태가 드러난 겁니다. 제가 첫 시간인가요? 목사님들 똑같은 목사님들이 한 20명 모세골에 왔다고 하면은 다 똑같은데 모세골에 한 3박 4일 계시다 보면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모세골에 오시기 전에는 나누어지지 않았는데 한 부류는 은퇴가 가까운 분들이고 나도 은퇴 후에 이거 하려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뭐 그런 부류가 생겨나고 또 나는 영성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좀 주십시오 하는 부류가 생겨나고 또 한 부류는 또 어떤 길을 잡았다고 하는 맥을 잡았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목사님으로 생겨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1에이커의 그 밭에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씨와 땅이 관계를 맺기 전에는 다 똑같았는데 그 씨가 내려지 뿌려진 후에 그런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그 땅은 본래부터 천성적으로 착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이 비유 전체 흐름에서 그 볼 때는 거기에는 길가, 돌짝밭, 그 다음 엉겅퀴가 나는 그런 밭과 같은 악조건을 다 극복한 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온실에서 특별히 농부가 그 코너에 있는 밀만 보호하고 전혀 장애물이 없이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길가와 이런 세 종류는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세 종류의 나머지 밭과 똑같은 상황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넘어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다. 그걸 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많아요. 개인적인 어떤 제일 힘든 것이 치유되지 않고 뿌리까지 뽑혀지지 않은 상처의 문제, 또 가정적인 역기능에서 생기는 문제, 또 사회 속에서, 또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룬 데며 오는 그런 또 문제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오는 도전들, 거기서 오는 깊은 회의, 좌절, 의심, 뭐 정말 그 열고 하면은 그 종류를 열고 할 수 있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후에부터 계속해서 그 새로운 삶,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후에 그 삶의 종착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종착점입니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든가 무덤이 종착점이 아니고, 그리고 새 삶의 궤도에 우리가 올라섰고, 그 새 삶의 새로운 그 궤도에 그 길 앞에는 누가 서 있는가 하면은 그 부활 인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삶을 온전히 성취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이드해 가면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새 삶의 궤도에 올라섰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때때로 옛날 들렸던 주막집에 들리기도 쉽고 또 옛날 들렸던 어떤 가게에도 들리고 싶고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끔 그렇게 그 궤도에서 잠깐 이탈을 하더라도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저도 보면은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그 궤도를 이탈한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는 그 프라이빗의 문제니까 묻지 마시고 그런가. 그러나 아마 다른 것은 그것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 전에 그 순례의 길을 동행하는 길을 정식으로 시작하고 그 궤도에 올라서기 전까지만 해도 착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설교 한편 들으면 눈물 흘리고 좌우명 열 개를 써놓고 또 뭐 하자 하다가 또 삐꼬 가면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 프로세스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강박관념 그리고 자기 학대, 후회, 그것이 자꾸 반복되니까 점점 의지력이 약해져요. 의지력으로 통제가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늘 할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의 신비와 그 시작과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 해주는 사람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주일 되면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다가 천당 갑시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됩니다. 주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주질 못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개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디렉션 해주는 스피리추얼 가이드라고 하는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를 할 때나 중형 교회 목회를 할 때나 대형 교회 목회를 할 때나 오늘 나는 이 시대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진리의 길을 가이드 해주는 스피리추얼 가이드다. 저는 그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세골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30배, 60배, 100배의 프로그레스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시간을 쏟아붓고 재물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는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공허가 온다는 거예요. 회의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의 그 봉사의 현장, 섬김의 자리에서는 서로 견제, 컴페티션, 그리고 더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통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들에게도 하나의 나는 스피리추얼 가이드의 역할을 지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그 우리들의 그 살아가는 그 유형을 비유로 말하면 이런 비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맑은 강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데, 또는 수원지라고 해도 됩니다. 호수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발을 들여놨는데 한 10명이 발을 들여놨습니다. 들여놨는데 한 5명은 자꾸 수영하는 법을 익히면서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서 몸 전체를 담그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얕은 물가에서 발자국까지만 그 물속 그 물가에서 서 있으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진 않고 그냥 발자국만 담그고는 몸뚱아리 전체는 완전히 밖의 세상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즐기면서 사는 그런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그런 유형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는 그 아주 얕은 거기까지만 들어서 밝지 않는 것까지만 들여놓고 그 생활 습관과 즐기는 것은 몸뚱어리는 전부 세상에다가 맡겨서 즐기고 주일 한번 와서 복은 떼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아들을 만났습니다. 저 뭐 S대학만 갑니다. 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충동을 자꾸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옥 아랫목에 갑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기치기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공포감을 집어넣고 교인 자기에게 추종하는 세력을 컨트롤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면 벌 줍니다. 하는 일마다 다 안 됩니다. 전부 공포감을 집어넣으면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도 교인들이 움직입니다. 그걸 부흥했다고 착각을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그 집단에서 지옥에 제일 먼저 갈 사람은 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인이 안 모이고 답답하고 던질 것은 없고 자기 하나님 나라에 확신도 없을 때는 그건 쇼로 나올 수가 있거든. 그건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건 지옥으로 안내하는 뭐라 그럴까요? 스피리추얼 가이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가 된 바에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돼야지 그 세속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저 지옥의 나락으로 결국은 결론을 맺는 길로 안내한다고 하면은 그건 허무하지 않아요. 그런 일 하려면 뭐 하려 목사가 됩니까? 아예 그만둬야지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을 벌써 꿰뚫고 계셨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다음에도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데는 상당한 그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본질을 갖고 있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항상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기도 이상으로 이상의 내용은 아직 기독교 역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 중에 그 주기도 이상의 기도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시편을 요즘에 강의해 봅니다만 그 시편 기도는 주기도 되면 그건 뭐 거기 수준에 미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나타나도록 벌써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기도함으로 저기 있던 것이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고 세상 속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오시옵고 현재 와 있거든. 근데 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현재 와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는 계속 오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점유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지만은 그 나라가 오늘에 다 실현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은 경험할수록 그 온전한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더 있거든. 오시옵소서. 그 간절 그 나라의 그 충만함 아름다움을 우리가 기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때가 지금 또 오고 있고요. 사실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어디에서 실현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사람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할 내용이 후반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느끼면서 구하는 목적이 그 이름이 거룩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그 나라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와서 아침도 먹고 저녁 점심 식사도 하고 저녁도 하고 휴식도 했습니다. 그것이 왜 했느냐? 오늘의 어제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오늘의 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 나라가 오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일상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골에서는 피종 뭐 그런 용어는 쓰질 않고 일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 나가서 사회와 관계되는 그런 복잡한 일은 좀 다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만 우리 모세골에 들어와서 한 3박 4일 일상에 참여해보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삶 중에서 하루의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삶만을 모세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확대된 삶은 사회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못하고 그 대신에 이게 텔레비 외선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문도 꼭 한 곳에 가서 보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좀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상당히 그 식단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마련을 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삶의 일상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50가지와 관계를 된다고 하면 거기서 그 50가지를 움직이는 그 본질이 거기서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다섯 가지만이 모세골에서 다시 한번 리뉴얼해서 나머지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의 공간 여기 와서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현실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그런 신학적인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핵심 가치는 바꾸질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13년 동안 운영의 방식은 자꾸 개선을 해갑니다. 운영 방식은 그리고 그
핵심 가치를 자꾸 리인터프리트하고 새로운 의미로 자꾸 해석하는 일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원초적 본래 있던 것에 대한 이해로 그냥 울고 먹을 수는 없잖아.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해하고 깨달은 걸로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내용이 엄청나게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나이가 더해갈수록 그 본질에 담겨진 내용들이 자꾸 새롭게 파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해석으로 단일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시도를 해갑니다. 그래야 또 영성이 살아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루한 체험에 안주하게 되고 진부한 교리에 묶여있게 되고 그렇게 되고 어떤 종교적 의식에 안주하게 되는데 그때는 벌써 하나님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거와 관련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너희들이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가는 그 과정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의 본질이 뭔가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질 않고 그 본질의 생명력을 갖다가 상황과 우리가 인생의 여정의 과정 속에서 자꾸 새롭게 이해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 60년도 중반 바로 64년도인가 3년도인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입대를 했는데 그때 36개월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제가 입대했을 때 그 반은 한국 부대에서 근무하고 반은 차출이 되어서 카추사로 차출이 되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일을 봤는데 그 미군 부대에 가니까 그것도 보직에 대한 비리들이 많아요. 찾아가지 않으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보직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 인사계한테 가보니까 상당히 냉정하게 대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자마자 뭔가 좀 각봉투를 갖고 인사계한테 가야 된대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들어가자마자 그 정보를 가졌으면 했는데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뭐 벌써 그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아 이거 일주일 됐는데도 보직이 없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야 임마 그 쿡에 메스올 쿡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할래?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쿡돌이 있는 막사가 있는데 콘서트가 있는데 두 A팀 두 B팀이 있어요. 두 팀이 있는데 그 미국 GI하고 그때는 그 GI라고 그랬어요. 하고 한국 이제 카츄샤하고 또 밖에서 들어오는 민간인 쿡돌하고 그래서 한 10명이 됩니다. 한 팀이 새벽 4시에 들어가서 저녁 11시에 나와요. 가운을 입고 확 뭐 물에 빠진 것처럼 땀을 쫙 흘리면서 나오면 그 다음 하루는 완전히 또 휴일입니다. 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3개월 동안 쿠비를 열심히 하면서 그 메뉴를 배워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를 보고 그 메스홀 그 사진이 저 선배가 그 클락으로 있었는데 그 클락 자리가 비니까 저를 거기 옮겨주어서 나머지 일은 그 일을 이제 보았습니다. 아 그런데요, 근데 그 저는 그 6.25 때 그 감자를 많이 먹었어요. 강원도에서 쌀이 배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쌀이 또 생산도 안 되고. 근데 그 우리 6.25 때는 주로 그 감자를 삶아 먹고 또 썩혀서 떡을 해 먹는 게 전부 다였는데 그 서양 요리를 가만 그 레시피를 보면서 또 만들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 감자로 20개 이상의 요리를 만들어요. 메시드 포테이토, 프렌치 포테이토 뭐 그런 거. 나도 이제 한 반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감자 요리에 대해서 필요하면 나한테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벌써 이제는 제대하고 마저 일반 대학 과정을 마치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하, 이 감자라고 하는 재료를 이 감자라고 하는 본래 재료의 그 본질을 갖다 변질시키질 않고 20개 이상의 적절한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터키 고기 나올 때는 또 감자 요리가 어떤 거야 되고, 스테이크 나올 때는 메시드 포테이토가 돼야 되고, 뭐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아, 내가 이 다음에 제대하고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 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질을 부패시키지 않고 이걸 시대마다 상황마다 적절하게 요리해내는 영적 요리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요리사로 그런 한 것을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이 신학교 과정이에요. 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교 우리 다닐 때는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비교적 나이가 제가 어른 축에 속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은혜에 충만하고 그런 경험을 가진 동료들은 척 보면은, 예, 그 히브리어 그 써먹을 데 없다고, 그 독일어 써먹을 데 없어, 나가서 성경만 울고 먹으면 되지, 그렇게들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주 지속적으로 그래도 바르게 꾸준하게 제대로 목회를 끝까지 마친 분들은 그래도 그 지적인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옮기고 문제를 일으키고 소위 성령파들, 그 하늘나라의 성령파들은 안 그런데 한국적인 성령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독선이고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라는 걸 상당히 왜곡한 사람들, 카타르시스와 성령의 감동을 혼돈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그 요즘에 그 실용 음악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런 것도 요즘에 나오는데 이것을 해외에서 막 30분 동안 박수 치고 막 해서 속이 후련한 걸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로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리고 이 볼륨이 300 그 소리음이 3000인가 뭐 하여튼 그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면 인간의 두뇌가 완전히 파괴된대요. 그렇게 되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그 답답한 사람들 왔을 때 그런 유형으로 후련하게 해줘놓고 그런 걸 성령의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되고, 이 카타르시스는 성령의 운동이 아닙니다. 거기에 인백이면은 주 중에 기도와 성경 읽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밤새도록 금요일 저녁에 와서 그거 한번 해야 일주일을 그 약발로 견딜 수 있어요. 밤새도록 한 5시간만 막 춤추고 잠 올라오면 또 나가서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만 하룻밤 하면 그 약발이 일주일은 가요. 그는 또 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은 주중에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으로서의 그런 유형의 삶의 방식은 전혀 없고 완전히 세속적인 삶에서 살다가 금요일에 또 오고, 우리는 그런 교인들로 길들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 교육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제대한 후에는 먼저 그 매체네 그 영어로 된 그 히라보 교과서를 사가지고 기차 통학을 하면서 챕터별로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매스터를 하고, 그리고 그거 입학하고 나서는 들어와가지고 그 히라보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대학교 남은 과정에서는 그 독일어를 좀 해가지고 들어와서는 각
가급적 독일어 원서와 영어 원서를 이렇게 읽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셀프 스타디를 계속하면서 이 영적 삶의 그 지성적인 영역을 넓혀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그 번역서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어학의 능력이 없었으면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성의 채널과 감성의 채널과 직관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무식하면 직관의 채널만 해가지고 이 감정만 뿔키려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세 채널을 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알아요.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속에서 감성의 채널만 통해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성의 채널을 통해서 지성적으로 그 말씀이 잘 풀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휙 하면서 직관으로 불현듯 그 내용이 짧은 시간인데 확 풀려지는 때도 있고, 대부분 또 그것이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나중에 묵상 속에서 깊은 또 경지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이 찬양과 경배에 몰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너무 메인을 삼지 말고 조금 지성적인 그 바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루어 가시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에 교회 일을 다 내놓고 그 교회 그저 우리가 모세골에서 하던 그 아카데미 일도 다 내놓고 좀 한가해서 한 2년 전부터는 그 구약의 그 시편을 1편부터 쭉 한번 읽어가면서 시편 강의 공부 학습을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 한 2년 전에 그 히브리어 교재를 다시 구입을 해서 알파벳을 읽히고 그 텍스트를 다 해석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런데 그걸 해서 그래도 이런 시편을 준비하면서 그 히브리어 텍스트 원본을 놓고 대조해 보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긍지가 생기고 기뻐요. 예, 언젠가 재작년인가 그 밴쿠버의 리전트 칼리지에 그 좋은 북스토어가 있어요. 아주 복음적인 책만 파는데, 예, 거기 가니까 대부분은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영한 대조 히브리어 또 영어 또 독일어 히브리어 대조분들이 대조가 나왔는데,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또 히브리어만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존더반에서 나온, 여러분 그 미국의 존더반 하퍼로 존 낙스프레스 같은 그 출판사는 상당히 좋은 책들을 많이 출판합니다. 안심하고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존더반에서 나왔는데 가죽으로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 그리고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우리 개신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다 그 숫자 작은 숫자를 해서 밑에다 또 훗노트도 달고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리고 히브리어 처음 그걸 찾았습니다. 가격이 꽤 비싸요. 100 캐나다 달러로 150불이던가. 근데 그 이제 그 허름하게 입은 동양 사람이 가서 저거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그 책이다 보자고 그래서 보여줬어요. 이거 내가 사겠다니까 당신이 이걸 읽을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뭐 모세골 뭐 유명하고 그런 건 얘기 안 했습니다. 용어가 짧으니까 또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내가 이걸 히브리어와 그리고를 다 리딩할 수 있다니까 깜짝 놀라요. 근데 150불인데 동양에서 왔기 때문에 한 10불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래서 140불인가 와서 샀어요. 그 가죽도 아주 좋은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그걸 혼자서 그걸 탁 펴놓고 말이죠 하니까 그 뜻도 확인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 노년의 그 히브리어나 그리거나 독일어 원전이나 영어 원전을 남처럼 엑셀런트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오판을 하지 않고 읽어낼 수 있다는 건 참 노년의 행복인 것 같아요. 노년의 행복인 것 같아요. 읽을 거리가 있다는 것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독일어권에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그 신학서적 파는 책방, 영어권에 가면 영어. 불란서에 갔을 때 불어권에 들어가니까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불어로 된 거하고 레틴어로 된 거 있어요. 근데 그 칼빈이 불어를 먼저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레틴어를 먼저, 나중에 쓰고. 그러니까 레틴어로 쓴 걸 이렇게 하고 불어로 된 걸 보니까 얼마나 디자인이 잘 됐는지요. 살라고 만지작 만지작 했는데 그 사다 놔야 뭐해요? 까막눈인데. 그러다가 놓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는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3년이라는 기간에 신약 전공할까 뭐 전공할까 그걸로 고민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벌써 좁혀놓으면 안 돼요. 그냥 다 성실하게 먹으라고요. 소화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 있는 것, 목회하면서도 좋은 걸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돼요. 제가 융의 책을 읽고 또 융 연구소까지 갔습니다만, 융은 이제 요즘에 보수 측에서는 융은 그 뉴에이지에 속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도 뉴에이지에 속하고. 우리가 좌파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 친일파가 갑자기 많아지듯이 그 합동 측에서는 뉴에이지가 얼마나 많아지는지요. 내가 알지 못한 영역들이. 그런데 그거는 또 그렇다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뉴에이지를 다 버리게 되면은 또 내 소중한 것이 일부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 가서는 융이나 뭐 모차르트 얘기는 안 합니다. 감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칼빈만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또 잘못된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 그 칼 발트의 책을 신학교 다닐 때 조금 신학교 마치고 목회하는 과정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좀 읽었는데 그때 그렇게 감명이 안 됐는데 그동안 그 여러 과정을 겪고 영성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요즘에 그 칼 발트 책을 좀 읽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깊이가 있고 좋은지요. 이렇게 연륜이 또 통합이 된 후에 그 책을 그 깊이 있는 책은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얄팍한 책은 한번 읽어버리면 끝인데 그런데 그 큰 책 그리고 융이나 그런 거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좋은 인스트루먼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융을 놓으면 안 돼요. 복음이 변질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 이해를 바르게 하면서 바르게 목회를 해가는 데는 그런 심리학적인 이해의 툴, 사회학적인 이해의 툴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은 그 성격이 뉴트럴해요. 거기에는 악과 선의 문제가 취급이 되질 않습니다. 다 뉴트럴합니다. 노이트럴. 그래서 그건 주의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신앙 다 잃어버리고 심리학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기간 동안에 그 충실히 해놓으면서 그리고 이건 우리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칼 발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데 교회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뭐 그런 게 다 중요한 우리가 줘야 될 짐이지만은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학의 짐이 상당히 무겁고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신학의 짐이 상당히 중요한 짐입니다. 목사는 평생 신학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신학적 사고가 중단되면 벌써 목회를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신학적 사고를 해가야 복음을 바르게 요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신학의 짐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해도 최고의 선을 한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제대로 해서 봐도 가이드라인 하더라도. 그래서 이 과정은 중요하니까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도록 현장에 나가서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돈이 그렇게 궁색하지 않는 한은 조금 줄이더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제 경험인데 주일날 나가서 진액 빼지요. 수요일 나가서 진액 빼고 돌아오면은 책 잡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길들여져 가면 그저 시험 때나 그저 하고 또 시험도 준비하지 않으면은 신학생으로서 또 컨닝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초청하지 않더라도 벌써 그런 콘크리트한 그런 기반을 다져놓고 자기 나름대로 온전한 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상당히 확신이 있는 진리의 내용을 파악해서 갖고 있으면은 이 목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있을 땐 상당히 익사이팅 해줘요. 아, 이걸 해줘야 되겠다. 이거 해줘야 되겠다.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임지가 특별히 없어도 어디에 가서라도 나는 임지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가는 사람들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찾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들려주고 공부시키겠다. 우리가 사역지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는 어떤 것 밖의 상황도 있지만 우리 내면의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준비해 가면 자유하게 됩니다. 비굴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성장을 해가게 되고 신학이 우리를 올바른 인간으로 형성해 가기 시작을 해요. 독선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기반을 잘 해서 30배, 60배의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자꾸 우리는 영성 목회와 가르치는 일을 분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내가 이번 금년 하반기에 한 5개월 동안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그런 수요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먼저 로마서만 가지고 그 쪽복음이든지 뽑아서라도 로마서만 가지고 벌써 한 달 전부터 그걸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가 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가? 이 핵심의 메시지가 뭔가 그걸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먼저 그 핵심의 메시지를 뽑아내서 나는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좋은 역사적인 해석이 포함된 좋은 코멘터리를 한번 놓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쪼개서 적절하게 분류해가지고 그때 시간에 일주 전부터 그 첫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의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문을 내서 그 패러그라프로 가지고 준비하고 또 코멘터리를 가지고 또 준비해서 하면은 그 수요일 저녁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그 수요일만 오면 아이고 또 왔구나. 그리고 다른 일 하다가 로마서는 생소하고 그리고 이 책 저 책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한 시간 전에 꾸며가지고 그 시간 때우고 그 밤낮 그렇게 해야 영성이 자라질 않아요. 그 로마서 그렇게 강의해야 로마서 누가 뭘 얘기하는지 하나도 알지도 못하게 그런 식으로 목사로 살면 안 돼요. 그건 날라리 목사입니다.
시골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교인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는 신실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자꾸 프로그레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시편을 강의하면서도 좀 바쁘지만은 어떤 때는 그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그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에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시내에서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지고 기쁜지요. 그 메시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그리고 그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되풀이되고 반복이 되는 나머지 일도 자꾸 새롭게 돼요. 그런 새로운 출구가 없다고 하면 나머지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일들이 참 무료할 것 같아요. 울고 먹는 게 다고.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전체가 새로 또 통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특별히 교역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스피리추얼 가이드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아가도록 자꾸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신학적인 짐을 신실하게 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실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면서 풀어나가고 하나님과 그래야 자기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직업 중에 이른 직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래의 직업에 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방송으로 전문가한테 30년 안에 수백 개의 직업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그것도 프리미인가? 라고 하는 미래 학자가 KBS 홀에 그 수백 명을 모아놓고 미래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은 2030년인가 50년까지 가면은 20만 개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그 실제 예를 들었는데 수긍이 가요. 그 재래식의 직업은 없어진대요. 그런데 그 라디오에서 나온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자꾸 직업이 없어지더라도 안 없어지는 직업이 있대요. 성직이래요. 이런 희망을 가지라고요. 다 없어져도 여러분들 우리 성직은 안 없어진다. 그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안 없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조금 바보스러우면서도 세속적 가치에 무감각하면서 좀 미련하면서라도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 스페인의 유명한 그 건축가 있죠? 디자이너. 700년 전인가요? 가우디. 그 가우디의 전기를 누가 얘기해 줘서 잠깐 들었는데요. 10살 때까지인가요? 움직이지 않고 밥만 먹으면 밖에 세상만 보고 가만 하루 종일 앉아 있었대요. 가족들이 다 걱정을 했답니다. 바보가 된 줄 알고. 자폐아가 된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이제 공부도 하면서 예, 그림도 그리면서 예, 했는데 여러분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그 분에 관한 글을 들어보면 그 어린 시절에 자연의 세계를 늘 보면서 동경했던 것이 가우디의 작품에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그런 바보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약삭 바르고 너무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조금 바보스러운 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있고 우직하게 너무 세속적 물결을 타려고도 그러지 말고 그러나 질문은 언제나 내가 이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의 도상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저분을 내가 바르게 배워가고 있는가? 이 주님이 앞에 서 있는데 어느 순간 주님과 딱 주님을 따라잡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따라잡았다 하고 그분을 보면 그분은 벌써 앞서가 있어요. 어느 순간도 주님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계셔요. 거기에서 상당한 게 힌트가 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면서 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이 도상에서 첫 승리자는 부활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그것이 약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늘 보면서 삶 전체를 배워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그분을 집중하면서 그 안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또 그분을 드러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늘 주목하면서 그 길을 쭉 따라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토마스 모튼의 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이 또 한 문단 여기 남았는데 제 이야기를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 속에 가만히 파묻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구별된 좋은 밭들 속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구별된 좋은 밭들이라는 것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낸 것, 경건하게 지켜진 것, 거룩하게 보존되어진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결코 구별된 좋은 밭들이란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그것을 품고 음미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토마스 모튼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은 그 영혼에 뭔가를 심어놓는 순간이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 영적인 생명의 씨앗도 세월이 흐름을 타고 나라와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 살며시 내려앉는다. 그 무수한 씨앗은 대부분 죽어 없어지는데 그것은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토마스 모튼의 그 묵상의 씨앗이라는 책에서 뽑은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말씀의 씨, 그 요한 창세기 그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천지를 창조하시다. 요한복음 그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 말씀이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소리, 영어로 보이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영역본에 그 성경 제목이 The Voice 영역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금식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이중 고생을 해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이스가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는데 그 보이스가 들려지고 있거든요. 귀에 소리로만 들려지지 않고 이해되고 음미되고 또 깨닫게 되고 돌이키는 역할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전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건 여기 들어와 있지만 아직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얘기가 들려지질 않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흘러보내지 않고 음미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그리고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영적 훈련이니까 영성 훈련 따로 현실 생활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일상을 그냥 통합적으로 하면 됩니다. 아버지요,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현존 가운데서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듣게 함을 감사합니다.
또 식당에 가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료들과 함께하는 이 모임 참 감사합니다. 늘 그 현존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산다는 거, 그러면서 또 특별히 따로 띄워놓은 시간에 일상의 삶이 현존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또 자꾸 자기가 그걸 또 훈련을 쌓고, 그 시간이 없으면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의 하나님 희망을 희망을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최상의 그 리플렉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상의 그 하나의 삶의 방식은 어떤가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이상 더 최상의 리플렉션은 없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편지에 그 얘기가 있는데, 참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이 짧은 세 가지 단어로 그 심도 깊게 그렇게 표현한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미래가 그 사랑 속에 있고 그분이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를 양육해 가고 있고 우리의 그 구원에 우리를 또 활동에 참여해 가고 있는 우리들이 또 벌써 죄에서 해방되는 그걸 다 그분이 혼자서 다 처리해 놓고 이 새 삶에 들어온 건 완전히 공짜로 들어오게 했고, 그분이 우리 의인은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알아듣고 여기에 왔고, 그리고 이것이 이 현실로 끝나지 않고 영혼의 세상 세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특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그 삶의 기술이 필요해요. 테크닉이 아니고 알팅 해가는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하면은 얼굴 모습도 달라지고 삶의 상황도 자꾸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미 열려져 있고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캐내질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전혀 그런 삶의 보장과 약속을 안 받은 사람들처럼 늘 흐느적거리고 한숨 짓고 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살면 그건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건 사탄의 밥이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장 들어온 사람으로서 거기에 약속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늘 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응답해가는 그런 삶을 훈련해가면서 남은 신학 과정이 여러분들 좋은 그런 과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들은 말씀을 생각해 가시면서 가장 여러분들과 지금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소근거리면서 가장 격식 갖추지 말고 이 악기 좀 중단하시고 조용히 조용히 가장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전능하신 아버지요, 뭐 회개, 뭐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조용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제가 들어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 길을 열어놓은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열려진 길을 이렇게 좀 바라보십시다. 잠깐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청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부활의 지평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탈할 때도 있고 또 발을 헛디딜 때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과 또 앞을 향해서 늘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생명의 길, 또 진리의 길, 이 참된 그 빛의 길을 우리가 열심히 갈 수 있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 생애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